탈삼진 투수고요. 자완투수 최초 8년 연속 10승과 10년 연속 3자릿수 탈삼진 기록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등판하는 날 팀 SK는 13승 8패 61.9%의 높은 승률입니다. 두산 상대 3.21의 평균자책, 특히 잠실에서 두 경기 2승 0.7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선발투수입니다. 낙볼 바운스가 큽니다. 2루수 물러서면 잡습니다. 최주환이 1루 선고,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볼에서 4구를 때렸습니다. 낙볼이 됐습니다. 3루수 2루 거쳐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공격의 맥이 끊기는 로맥의 병살타입니다. 이거는 참 안 좋죠. 자, 3볼 상에서 공격 히팅 사인이 나왔을 때는 몰리는 볼을 공격을 해야 돼요. 김동엽 선수는 이번 시즌 2할 7푼 6리 21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었습니다. 우측 높게 떠오른 타구를 위치다 잡습니다. 낙볼 밀 잡았습니다. 우측에 토스 베이스 더 빨리 밟습니다. 자, 정말 로맥 선수하고 다이아몬드 선수의 호흡이 좋았어요. 네. 자, 분리 플레이 좋았고요. 주자 플레이였군요. 이번에는 2루수 쪽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1루 접전 타이밍, 그런 아웃입니다. 현재 내야수들의 또 계보를 잇는 유지혁 선수가 되겠는데요. 낙볼이 됐습니다. 2루수가 다시 한번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최정과의 대결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구 타격 먹혔습니다. 투수 뒤쪽으로 물러서는데요. 잡지 못합니다. 2타구 최종 1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신기하죠? 네. 3구 타격 이번에도 땅볼입니다. 2루수 앞으로 대시 베이스 맞고 출전. 최정이 1루 맞고 3루까지 타자자 2루, 2루 도전,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태그. 자, 지금은 정현 선수의 욕심이에요.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 3구를 밀어냈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바이크가 라인 쪽으로 접근합니다. 낙수점 포착하며 잡습니다. 자, 이 타구를 특격수가 잡아냈습니다. 정확하게 그 코스로 공이 갔어요.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 3구 타격 빗받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웨이크쪽 왼쪽 이동하며 잡습니다. 5회까지 15타자 완벽한 피칭 이어가고 있는 다이아몬드 선수입니다. 낮게 들어옵니다. 볼넷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타자 하위 타선에서 출루가 이루어졌는데요. 대단한데요. 3번트입니다. 이번엔 페어지역 3루수 중포 1루,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장원준 그리고 김강민 유격 선행주자 묶고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볼 3, 주자는 2루. 먼저 이번에도 깊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3구 빗맞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뒤로 불러둡니다. 1루수 잡아냈습니다. 왼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좌익 뒤로 물러섭니다. 점프 잡지 못합니다. 로맥이 1루 맞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타 로맥이 경기 맵을 맞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베이스 태그였습니다. 센터도 공격 매장 위치 떨어지면 안타입니다. 3루에서 멈춰주시는 것은 로맥. 그 앞전에 우상 승도와입니다. 오늘 멀티 히트의 김동현 함께 대타 이재원 2구 타격 바운스 딱돌입니다. 3루수 허경비 창고 로맥 걸렸습니다. 과 선두사 이 시간을 걸어줍니다. 로맥이 홈런, 홈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로맥 아웃. 원볼 원스트라이 3루 타격 우측 위치 앞에 금지타 3루자 2점 그리고 1루자 무효목까지 홈런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최강의 2타 점 금지타 SK가 30점 가져갑니다. 9, 2대 0. 자, 양선수 지금 가운데로 몰리는 장수 선수가 볼에 몰림이 없었거든요. 수에게 토스 잡은 주 페이스 박스입니다.
좋다라는 생각 얘기를 많이 해요. 끌어당겼습니다. 이루수 빠지는 윅스 앞에 적시타. 노수광의 적시타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SK 웨이번스의 리드오프 테이블 센터를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장원준 오늘 경기에 119째입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계속 뻗습니다. 아직도 뻗습니다. 탑장 넘습니다. SK의 왕조를 이끌었던 베테랑 김경민. 어제는 적시타, 오늘은 홈런포. SK의 하루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풀카운트. 이번에는 센터 쪽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김경수. 이 선수가 김경민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엄청난 피칭. 그러나 그 뒤에는 완벽한 동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수비는요, 저희들이 외야 수비를 할 때 머리 뒤쪽으로 나가고 나가는 각도가 가장 잡기 힘들거든요. 네. 선수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어요. 뭐 8회 위기를 맞긴 했습니다만 세 타자 연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를 이끌어준 다이아몬드 선수예요. 네.